이제 그 재근필 23시간 마치고 이제 댁에 돌아가실 때, 예,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? 그 24시간을 제가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. 그때 제가 이제 옆에 모시고 갔던 분이 이제 그 인쇄업자였거든요. 그 인쇄 전문가. 같이 예. 하시고. 원래 제가 이제 준비했던 분이 인쇄 전문가, 그다음에 프린트 전문가, 이제 그다음에 그 통계 전산을 좀 전문을 하시는 분인데, 이제 두 분은 사정상 못 나오셨고, 그 인쇄 전문가와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같이 그 운전을 하면서 왔습니다. 그래서 지친 몸이었지만은 일단 그 인쇄 전문가의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. 그리고 저는 솔직히 안 열어줄 줄 알았습니다. 재검표가 시작이 되면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어떤 수를 써든 안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, 사실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 지금 현재 법원행정처장인 김상환이었습니다. 그런데 천대엽 대법관이 열었단 말이에요. 계속 열려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열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증거가 쏟아졌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뭐 약간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지만은, 저는 이 물증 앞에서는 법률가, 법관이나 법조인들은 다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,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전부 다 이제 이 증거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야, 이거 이길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왜냐면은 작년에 이제 초창기에 저는 한 2, 3개월이면 끝날 소송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참전을 했었는데, 이 대법원이 한 1년 넘게 이렇게 그 연기를 하는 바람에 좀 동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사실 또 미국의 부정선거도 밝혀지지, 정확히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, 정권이 바뀌었고, 그러다 보니까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, 아, 좀 새로운 우리나라 4.15 부정선거의 증거를 밝힐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었는데, 6.28 재검표 물증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좀 지친 힘이지만, 몸이었지만, 야, 이거 잘하면은 극복할 수 있겠구나, 이길 수 있겠구나.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머리와 마음을 때리면은 이 상황을 제대로 밝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, 이후에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또 응답을 또 해주셨죠. 사실은 또 제가 그 각종 증거를 가지고 황 대표한테도 브리핑을 했거든요. 그랬더니 처음에는 뭔가 좀 계속 보시더니 결국에는 이게 부정선거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바로 기자회견을 또 진행을 하셨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 각종 정치인들도, 제가 이 패스트트랙 변호인이기 때문에 많이 만나는데, 그 재검표 현장에서 봤던 증거들을 그냥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. 보여줬더니 그 소극적인 나경원 대표도 문제 있다, 뭐 김정재 의원도 문제 있다, 뭐 송원석 의원도 문제 있다, 그 증거를 본 모든 국회의원들은 이거 잘못됐다, 이거 어떻게 알리냐라는 인식은 했습니다. 행동은 또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증거들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뭔가 이거는 음모, 이런 게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기 때문에, 저는 6.28이 재검표 결과가 결국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불씨를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러니까